선우 씨. 네. 네. 전에 멤버십 우영 씨가 나오셔서 그동안 인피니트의 숙소는 문을 열면 바로 이제 자연이에요. 길가가 있는 네. 바로 시민들과 인사할 수 있는 네. 또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의 현관에 있는데 대문이 없는 거예요. 에? 어? 대문을 잠시만요. 주차장으로 비가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가 아. 시멘트 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슬퍼. 맥과사를 입증한 이후에 이제 사장님께서 좀 더 좋은 숙소로 대리석 있는 바닥으로 이제 이사를 네.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사 가셨어요? 네,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지금 꿈 같은 하루를 보고 있는데요. 감정이 예. 좋아요. 너무 꿈 같아요. 예. 아 근데 네. 진짜 그 집을 저희가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VCR 어? 보시죠. 아 좋아. 야 이거 LED가 들어오네. 벨소리도 좋아. 어, 안녕하세요. 현관문만 열면 펜드가 노래마저처럼 한스라리. 이제는 세 단계에 걸친 최첨단 락버가 멤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줍니다. 가지런히 선이된 신발장과 쾌적한 현관이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산처럼 쌓였던 애물단지 신발들이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저희 인피니트 숙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저기 거실이 어디예요? 무슨 운동장이야? 이제 거실에 들어가. 짜잔! 창고처럼 집만 쌓였던 지저분한 거실이 안을 가득 부실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석 바닥이 멤버들을 마음껏 뛰놀게 합니다. 더러운 그릇들과 쓰레기로 벌레가 키워놓을 것 같았던 비위생적인 주방. 이제는 넉넉한 수납 공간과 최신식 오븐을 겸비한 주방은 멤버들의 식욕을 한층 돋굽니다. 인피니트 호화성종이 망입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얼룩진 벽지와 곰팡이 투성이었던 침실. 모든 멤버가 껴서 자야 했던 비좁은 방 하나. 하지만 이제는 아늑한 나만의 방이 생겼습니다. 이곳저곳 널브러져 있던 옷들도 이제는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럭셔리한 인피니트 스토어 놀러오세요! 놀러와 내리여. 축하드립니다. 아니 천정도 넓고 대리석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이 고급스러운 대리석. 고급의 너무, 끝이죠? 네, 보온의 끝이네요. 네. 정말 따뜻하고 꼭 사우나 온 느낌. 아, 좋네요. 좋네. 네. 저는 인피니트를 굉장히 응원하는 한 명이었어요. 아. 너무 안무도 사랑 받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저희 데뷔 초 때 보는 되게 줄 딱딱딱 맞고 동작 이런 게 다 맞아서 보면서 아 우리 데뷔했었을 때 같다. 모습이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 데뷔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티파리 씨는 인피니트의 누구를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 저는 예. 호야 씨를. 호야 씨. 네. 어, 호야 형이 나올 거 그랬나 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늦었어. 성동아 괜찮아.